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성아랑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긍정의 아이콘, 네, 에너지가 팍팍 넘치는 최진 언니를 모셨는데요. 저만 봐도 힘이 나죠. 저만 보면, 아, 저는 힘께 쓰겠네. 네, 심코를 쓰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인생길을 가는 데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 뭐, 진로 가지 말고 돌아가자. 누구와, 동반자와 함께. 그렇죠. 인생은 혼자 가면 외롭고 같이 가면 또 힘들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쁜 좋은 일이 더 많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왔다고 들었는데 북한에서 혹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결혼 생활은 되게 단순하고 서럽을 때가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처럼 연애를 이렇게 뭐 개방적으로 하고 어릴 때부터 뭐 남자 여자 사이는 어떻다 이런 걸 배우지 우린 배운 것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애 생활이라는 거는 또 사투리 나가는 제가 연애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남자 성격 같고 좀 세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곁에 붙으려고도 안 했고 아니 붙었다가도 정념이 팍팍 떨어지면서 아니 대소스럽게 얘기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왔다가 스르륵 바다처럼 밀려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은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지금? 네. 지금 생각하면 사랑은 그냥 초가집. 초가집? 초가집. 아, 왜 초가집에 비교를 하죠? 사랑이라는 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만나서 뭐 우리는 저는 모르겠어. 저는 사랑을 계획적으로 짜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저 초가집밖에 없어요. 어릴 때 할머니하고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느껴봤고 그 다음에 조금 커서부터 아름다운 감격이라 감격과 감동이 없었다 보니까 오직 할머니가 살았던 그 초가집, 그 자그마한 부엌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 만났을 때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감동? 그런 걸 같았어요. 아기자기한 감동.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서 내가 뭐 그걸 계산하고 그 사랑을 그런 걸 제가 싫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단순하게 그냥 행복한 것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몇 년 사셨죠 그분하고? 제가 대한민국 가서 그분하고 아마 2년 동안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서 지금 아 북한 네. 분은 진짜 오래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우리 아빠 아빠의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 너 아들 주라 내 딸 줄게 막 이렇게 농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된 거죠. 아 말이 씨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진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 소꿉친구 근데 저보다 5살이거든요. 소꿉친구 비슷하게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해 뭐 짜게 맞은 친구 막 이 정도? 그런데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남편이라는 감정보다 친구라 아 친구가 아니지 동네 오빠? 동네 오빠 같은 감정 가성비 최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예절을 그러니까 솔직히 남남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었고 그냥 친했던 오빠? 그래서 나는 감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오직 그냥 친한 오빠. 그런 감정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냥 뭐 사고 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제가 홀딱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감정이 아직도 뚜렷한 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감정. 내가 왜? 왜 나한테 이런
뭐 솔직히 말해 고난이면 고난이고 역경이면 역경이고 막 그 인생이 사실 이제 뭐 하늘이 두 동강 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태우리 바람이 아니라 완전 지구가 쨍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을 내가 딱 묻는 순간부터 남자에 대한 미련? 놔두고 먼저 네가 떠났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한테는 그 사람이 친구 같았고 오빠 같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보다 먼저 갔고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고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 쭈글쭈글 새기는 게 그냥 돌아버린다고 말해야 되나? 애기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임신 4개월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에 막 어떨 때 보면 왜 내한테 하늘도 무심하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잘 안 보여요. 눈물을 보인다는 게 지금 상태에서도 눈물을 보이는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속이 그냥 꽉 막혀 있다시피 한데 이 속을 털을 만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삶에서 보게 되면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꽉 쌓여있는 이 이런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또한 어찌 보게 되면 묵어있는 그게 때야 찌꺼기예요 네, 사실은 예. 네. 재가루를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지 새로운 긍정적인 것 이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와 이런 비전적인 것들이 막 또 들어 앉아서 이 삶의 에너지를 뿜어내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쌓여가지고 그래, 쌓여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진짜 사람 못 만나 봐요. 그냥 웃읍시다. 기분 그냥 꾸불한 소리 하기 싫어서 나도 갑자기 여기가 먹먹해진다. 제가 꾸불한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적개가 애한테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으니까 곁에 사람들이 저는 유복녀다 막 이런 소리 제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신랑의 고향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다시 그 2006년도에 그냥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히려 유복녀라는 소리 듣기보다 중국이 낫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내가 팔자가 세고 막 이런 소리? 그렇지. 남자를 잡아먹었다. 남자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네네. 그런 말이 그런 말 들었어요. 혹시? 비수같이 그냥 꺾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심장을 그냥 죽어 버려내는 그런 감정이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뭘 도대체 그 하늘도 무심하다는 소리가 계속 입에서 나가는 거지. 왜 나한테 왜 나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뜨는 것도 맞는 일이라는 그런 감정. 그래서 중국까지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저 뭐 고민 없이 뭐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게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냥 웃는 게 내 마음에 그냥 영향력? 이게 그 힘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울고 싶을 때는 안 해서 울어야 되고요. 말이라는 건 이제 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회상 회고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글로 옮겨놓게 되면 그렇죠. 예, 뭐 굳이 작품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아 누군가는 어떤 정말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책을 쓰시는 걸 권고를 드려요 사실. 제가 글 공부를 잘 못해서 이렇게 말해놓게 되면은 그리고 말하면 뭐 어떤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아이고 그렇다 당연히 고맙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언니가 말씀하시기도 나는 얼굴도 세게 생겼고 요 입담 또한 장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사투리를 쓰면서 이제 요 남자 선아새끼를 꼬셔낼 때 네,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꼬신다니보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꼬신다 아니고 한국 남자들 네, 한국 남성분들과 함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녀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던가요? 처음에 이렇게 뭐 소개팅이 아니라 이런 지인들 지인들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개팅이에요. 되게 문명 소개팅 문명가 소개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오빠 이랬습니까?
오빠 식사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얘 그냥 그러니까 모두 신기한 눈으로 모두 나를 바라보니까